안녕하십니까? 네, 이 나무가 오늘의 양목입니다. 요게 열매의 마른 모습인데요. 이 나무가 인동가의 백당나무라고 합니다. 꽃이 산수국 형태로 피는데 수수하지만 꽃이 아름답습니다. 이 백당나무도 약재로서 아주 좋습니다. 한방에서 괴수조란 약재로 쓰고요. 가지와 잎, 뿌리, 꽃, 열매 등 나무 전체를 약재로 이용합니다. 약재 맛은 달고 쓰며 평안 성질이고 독성은 없습니다. 네, 약재로 쓸 수 있는 백당나무 가지를 끊어봤습니다. 이 백당나무는 보관, 활열, 거풍 통락, 이뇨, 소종의 효능이 있습니다. 우선 간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. 이 약재를 달여 이용하면 간이 건강해집니다. 부작용 없이 전염성 간염, 황달, 손상된 간 기능 회복에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고혈압, 동맥경화, 심뇌혈관 질환 등 혈관 질환에 효능이 있고요. 몸에 활력을 주는 약재입니다. 네, 거풍작용이 있어서 풍으로 인한 허리 통증과 시린 증상, 다리의 통증, 허리다리의 인대 손상, 관절염에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.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요. 각종 염증에 좋습니다. 이 백당나무 열매도 기침이나 기관지 염증, 위궤양, 위의 통증 등의 약재로 씁니다. 또한 이 백당나무는 정신건강에 좋은 약재로 히스테리 등의 효능이 알려져 있습니다. 네, 이 백당나무 가지를 잘 말려서 하루 30g 정도씩 물에 달여 복용합니다. 다른 약재와 섞어 써도 좋습니다. 오늘 백당나무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